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서클 병렬을 이용해서 간단히 원을 그려봤어요. 원 그리는 방법은 중심점을 이용해서 반경값 또는 직경값을 집어넣어서 그리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추가 명령어가 나오는데 하나 뭐가 나오냐면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나와요. 필렛.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배우고 14페이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는요, 단축키가 F에요, F. F 한번 입력해 보시고, F.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이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못깎이라고 합니다. 못깎이. 못깎이라고 해서 모서리의 원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원과 원호는 구분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원은 동그라미고 원호는 그 원을 좀 잘라낸 거. 그 형상을 이제 원호라고 하죠. 그래서 모서리의 원호 형상을 이제 표현한 건데, 그걸 이제 못깎이라고 하고, 여기서 필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렛. 그럼 필렛은 주의할 점은 R값을 넣어주셔야 돼. R값. R값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고요. R값이라는 거는 반경값을 말하는 거죠. 반경값. 그 다음에 파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파이는 직경값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표현이 안 되니까 따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R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면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총 4개의 모서리의 라운드 영상 쭉 목깎이가 돼 있는데 거기 R값이 나와 있죠. R값은 어디 나와 있냐면 왼쪽 하단 모서리에 R1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경이 10이다. 직경은 20이고 그 4개의 모서리에 R 형상 그 반경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 필렛을 진행하려면 1차적으로 직선으로 선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선 그리기 완료 후 진행해야 됩니다. 필렛 진행. 자, 그럼 먼저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사각형은 60에 60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SC, ESC 두 번 이상 눌러주고, 그 다음에 L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리려면 골뱅이 60,0, 골뱅이 0,60, 골뱅이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0,6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또는 엔터. 엔터라고 할까요? 엔터 한번 칩시다. 엔터 한 번만 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 요 틀에 맞춰서 먼저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자,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L 엔터 하시고 한 점 찍고 이미지 점 클릭이죠. 먼저 골뱅이 60,0, 골뱅이 60,0, 골뱅이 0,60, 골뱅이 마이너스 60,0, 골뱅이 0,-60.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명령어, 이제 필렛 명령어 집어넣으시면 F 엔터. F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필렛 명령어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반지름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반지름 여기 써있죠? 반지름 써있는데 그게 이제 옵션이라 R을 넣어주셔야 R엔터. 그 다음 반지름 값 입력 10엔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엔터 10엔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렛에 반지름 값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럼 다 됐으면은 수평선, 수직선 또는 수직선, 수평선을 사이드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수평선, 수직선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여기 필렛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한번 치시고, 엔터 치면, 명령어 재실행. 그 다음에, 수직선, 수평선 클릭.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엔터 한번 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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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한번 치고 클릭 클릭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요게 필렛을 활용한 모서리 목깎이 기능입니다. 다 됐으면은요, 다 됐으면 유엔터 치시고 유엔터 쳐서 원상복귀 시키세요. 원상복귀 사각형만 나오게끔 원상복귀 시키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필렛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방식이고 약간 변형해서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그 목깎이를 했을 때 현재 여기 이 부분이 잘라지는데 이걸 잘라지지 않고 이 모서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목깎이 즉 필렛이 진행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똑같이 F엔터, R엔터, 10엔터까지 집어넣고요, 10m까지 집어넣고 여기에서 추가로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르기 T, 자르기가 T인데 T 그러니까 트림의 약자입니다. T T 엔터를 치시고요. T 엔터. 그럼 T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가 있어요. 지금은 자르기로 잡혀있는데 자르지 않기 즉 N 엔터로 바꿔주시면 돼. N 엔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냐, 자 볼까요?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모서리 목깎이는 진행됐지만 원본이 살아있죠, 그죠? 원본이 살아있는 방식이 있고 아까처럼 원본을 깎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원본을 다시 깎으려면 어떻게 되냐, N을 T로 바꿔주시면 돼. 다시 똑같이 집어넣으시고 N을 T로 다시 재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F 엔터 R 엔터, F 엔터, R 엔터, 10 엔터. 그 다음에 T 엔터, T 엔터. 아까 T 엔터, N 엔터 했잖아요. 그죠? 이번 T 엔터, T 엔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목깎이가 됐을 때 원본이 사라집니다. 잘라내진다는 거죠.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다. 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마무리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이렇게 다 잘라주시고 그럼 다 잘라졌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대로 여기다가 이제 서클 명령을 추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됐으면은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을 찍으세요. 총 4번 반복해야겠죠? 자 볼까요?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 이 원호를 건드려주세요. 그죠? 이 원호 건드려주면 중점 나오죠. 그죠? 찍고 그 다음 10엔터 반경값 똑같이 반복 건드려주고 찍고 10엔터 건드려주고 클릭 10엔터 건드려주고 명령 입력하고 건드려주고 중점 찍고 10엔터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L엔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정사각형 마무리 치시면 돼요.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14페이지 왼쪽 상단 거. 여러분들은 그 14페이지 오른쪽 상단 있죠? 오른쪽 상단 R8짜리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필렛 주고 그 다음 마무리 원 그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원은 직경이 8이에요. 거기 자 지금 CAD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당황스러울 텐데 이게 CAD를 잘 하시려면은 기계제도를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기계제도 중에 이제 4-파이라고 써있죠. 파이 동그라미에 짝대기 거져 있는 거 자 요걸로 설명할게요. 이쪽 부분에서 자 4-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이제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8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도면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 그럼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 네 개가 있다는 거네. 네 개가 있는 거고 뭐가 네 개가 있냐? 직경 8자리가 네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면을 보시면은 이 직경 8이 총 네 개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 도면에 보시면 맞으면은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그걸 맞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옆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